누시오? 예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서창대라고 합니다. 그래요. 창대 씨,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어? 자유당이들 한 거 보십시오. 얼마나 효율적입니까? 선생님께서 10가지 사안을 소리 높여 얘기할 때 걔네들은 빨갱이 이 딱 세 글자로 끝내지 않습니까? 뭐요? 최근에 나한테 혹시 편지 보낸 양반이시오? 아, 예. 이쪽 편지를 얻는 비용으로 저쪽 편 10장을 날려버리겠다. 이런 자본가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며칠 적어봤습니다. 에이 양반아,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장사치가 아니야. 아니, 표를 벌든 돈을 벌든 그게 뭐가 다릅니까? 다르지.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도 정치는 표를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법이오. 지난번 선거 때 군청이랑 선관위도 방해로 후보자 등록조차 못하셨죠. 똥 묻은 놈들하고 싸워 이러면 똥 안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나랏밥 먹는 것들이 여기저기 똥 튀기고 댕기면 그게 뭔 국가요, 변속가 이제. 옛날에 그리스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. 예? 정의가 바로 사회의 질서다. 플라톤은 정당한 목적이랑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.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. 플라톤 그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용건이 뭐요?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. 아니 이엠병, 아니 보다시피 내가 누구 월급 준 형편이 못 돼요. 아니 저 월급 필요 없습니다. 아니 내 명색이 그래도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니 살펴가세요. 아니 제가 이북 출신인데요 사투리 하나도 안 씁니다. 그 남들 몇 년 걸려도 못 고치는 거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서 맞아 죽은 저한테는 아주 수웠습니다. 아, 그래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. 아니, 나가서 저 담배 한 대 태웁시다. 아니 세상 밖에는 꼬라지 좀 보고 싶다고요. 에이 좀 편지에 들어있는 그 꽃은 뭐요? 그게 애기 똥풀이라고요? 독초인데 독을 치료하기도 합니다. 제발 써주십시오. 국민들이라고요? 걔 대체 누군데요? 걔는 그냥 구슬면 믿고 말하면 듣고 시키면 하는 존재입니다.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. 저분이 그분 맞죠? 우리 의원님은 막 두 번이나 당선시키고.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봐도 좋겠습니까? 자네 준비되었는가? 이문광이 걔는 무엇보다 이 말이 너무 많아요. 5시간 하고 19분! 역시 우리 선생님이라니까 대통령까지 저격을 해버리잖아.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. 아, 이기려고 덤벼불면 지 부모 위패도 팔아먹을 양반이라. 아,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?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.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?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. 이명, 우리 민주주의 안 아낍니까?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. 그림자라고. 저에게 공천해 주십시오.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.